오쇼쇼쇼쇼쇼.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공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요즘 제품 소개가 잦아지는 것 같은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공구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따란, 보이십니까? 예. 타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타카? 테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뭐 네일러, 네일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탁 쏘면 탁탁탁탁 하면서 들어간다고 그래서 타카라고 불리우는 애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드월트에서 나온 멀티타카라고 하는 놈이에요. 모델명이 있나요? 아, 복잡하네요. DWHTO-TR510입니다. 공구회사답게 어마무시한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뭘 쓰는 거냐면요, 못을 박는데 이렇게 호치키스처럼 한 번에 딱 박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사용하는 목적은 호치키스인데 요거를 벽에다 이렇게 박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해요. 뭐 용도는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컴프레셔 연결해서 공기 압으로 이용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네일건, 타카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뭐 가구를 만든다거나 큰 규모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핸드, 손으로서 하는 거예요. 샘플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딱딱 조이면 여기서 호치키스 같은 핀이 탁 나가서 박히는 겁니다. 요렇게 돼 있는 것을 많이 쓰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액자를 만들거나 종이를 나무에 박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요거 산 이유는 다른 목적은 아니고요, 액자를 만들거나 사진을 프레임에 이렇게 얹을 때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없었던 장비는 아니에요. 요런 장비 종류 타카건이 이런 공구 회사에서는 잘 안 나왔고요, 예전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회사가 요 회사죠.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아펙스에서 나오는 아펙스라는 회사명이고, 어쨌거나 이 회사 타카를 가장 많이 썼는데 이 회사는 주로 이제 메이드 인 타이완이에요. 대만에서 생산하는 건데 튼튼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 타카가 하나 있어서 그걸 잘 썼는데 언제부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저렴한 놈으로 요런 놈을 하나 사서 긴급하게 썼었습니다. 최근에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작고 힘이 약해서 잘 안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드월트에서 나온 요 멀티타카라는 것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타카는 이 안에 들어가는 심에 따라서 원래는 따로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원래 U자형 타카를 박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벽에다가 배선이나 가장 대표적인 랜선이죠. 랜선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박을 때 그냥 딱 박아버리면 이제 U자 형태로 되어 있는 호치키스알 같은 게 딱 벽에다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쓰는 거였는데요. 요건 그것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D자 형태로 돼서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어서 딱 박으면 벽에 완전히 고정되는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요거가 좀 부실해서 요걸 하나 더 살까 요걸 좀 좋은 걸로 살까 고민하다가 드월트에서 이 다양한 종류의 심을 쓸 수 있는 바로 요 놈이 있길래 요걸 한번 사봤습니다. 요거는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쓸 수 있는 심이요 뭐 이렇게 D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헤비 듀티라고 그래가지고 좀 강하게 박히는 6mm, 8mm, 10mm, 12mm, 13mm 이렇게 길이 14mm까지 최장 쓸 수 있고요. 라이트 듀티라고 해서 좀 가볍게 약한 그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쓸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모처럼 T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12mm랑 15mm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얘가 쓰는 것처럼 U자 형태는 10mm, 11mm, 12mm, 13mm 그 다음에 폭이 좁은 D자 형태인 10mm, 12mm를 쓸 수 있대요. 이걸 어떻게 다 쓰지 얘는? 희한하네요. 저도 이렇게 다용도로 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가구 공장에서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썼을 때는 진짜 요구에 미리수마다 타카건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네다섯 개씩을 써야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 하나로 된답니다. 다섯 개가 다 되는 그런 타카건이 됩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아, 이거 뜯기 힘든 재질로 되어 있네요. 얘는 친절하게 그렇게 뜯을 수 있게 안 되어 있네요. 요거 뜯으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손 많이 다쳐요. 가위로 자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죠. 이렇게 자르면 되겠군요.
요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뉴얼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어? 오, 아하, 이야, 이게 타카가 한 번, 오, 들어있는 거 아니죠? 네. 소리 들리세요? 박력은 좀 필요하네요. 보통 보시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걸게 돼 있어요. 요거는 안 쓸 때 이게 나와 있으면 불편하니까 걸게 돼 있는데 얘는 여기 안쪽에 있네요. 여기 뒤쪽에 있는 게 원리상으로는 편하긴 한데 실제로 이게 되게 걸리적거려요, 고리가. 근데 얘는 요 안쪽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요 안쪽에 있는 거를 딱 올리면 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잘 만들었네요. 이건 뭘까요? 아하, 이쪽에 모양이 있어가지고요.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 T자나 이 폭이 좁은 그 타카핀을 쓸 때는 밑으로 하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투박하긴 하지만 잘 되네요. 그리고 재질은 금속성 재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손잡이랑 여기는 고무 바킹이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날아가요. 총처럼 핀이 들어가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건 뭘까요? 아, 플러스가 좀 텐션이 강해요. 그래서 좀 세게 박을 때는 플러스로 하고 약하게 박을 때는 마이너스로 하고 그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심을 넣는 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 혹시 몰라서 제가 타카 핀을 샀어요. 이 타카는 개수 단위가 어마무시해서 한번 사면 너무 많이 쓸 것 같아요. 5,000개가 들어있다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이 좀 두꺼운 거네요. 여기다 넣는 거 맞나? 이쪽으로 드립니다. 위쪽으로, 이 안으로. 스프링이 돼 있고. 자, 이거를 박아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 이거 제가 전에 만들다가 에라났던 것들인데 한번 박아보죠. 여기다 놓고 이렇게 딱 박으면 박힙니다. 오, 이거 되게 단단한 거군요.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박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해서 그런가? 박히다마네. 그러네요. 아하, 이렇게 폭 넓은 걸 박는 건데요, 이게 자작합판이라 생각보다 강해요. 그래서 약하게 놓고 박았더니 조금 덜 들어가네요. 근데 플러스를 누르고 하니까 끝까지 다 들어가네요. 별게 있진 않아요. 타카가 타카죠 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종이나 이런 것들을 나무나 이런데 견고하게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실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캔버스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것도 영상을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사진을 프린트해서 박을 때 쓰는 그런 용도의 타카입니다. 남자들한테 공구는 진심이죠. 이렇게 거리를 걸어놓고 요겁니다. 드월트. 짜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색깔도 이쁘고 참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드월트 공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로 오늘은 타카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저한테 필요한 공구들이나 이런 거 사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사진을 위한 겁니다. 사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생뚱맞은, 저희 채널과 생뚱맞은 공구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